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이 회사에서 연습하기 전에 JYP에서 1년 정도 연습생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거기에서 모모 언니랑 같이 연습생 생활을 했습니다. 모모 언니가 또 춤을 잘 춰서 제가 연습생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 춤 같은 거 되게 많이 알려주고 그래서 그렇게 좀 친해졌던 것 같아요. 계속 궁금했는데 그게 왜 모모랜드요? 아, 네. 저희가 모모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 알 것 같아. 그거 아니야? 그 노란색? 노란색, 네, 맞아요. 그 시계. 네, 맞아요. 맞지? 노란색, 네. 저희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꿈을 이렇게 찾아주는 그런 내용으로 지은 거예요. 아, 계속 궁금했어. 왜 모모랜드지? 막. 저도 언니 생각 먼저 났었어요. 아, 이거 프로그램이 그거 막. 사발발이잖아. 네. 힘들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되게 불안하기도 하고 맞아. 너무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고 확실히 그 전보다도 더 할 것도 많아지고 오늘도 16 그때 했었을 때 많이 힘들었고 어땠어요? 그때 진짜 뭔가 대박이었어. 트와이스의 마지막 멤버, 즉 아홉 번째 멤버는 춤과 퍼포먼스를 부담해줄 모모를 선정했습니다. 트와이스 합류하게 된 마지막 멤버는 모모 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와이스 아홉 명의 멤버가 완성됐습니다. 모두 무대 위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힘들었지. 그래서 사발발은 진짜 힘든 것 같아. 나 그거 그러면은 그 무대에 설 때와 약간 뭐 긴장 안 하는 방법, 잘 나오는 방법 이런 거 있을까요? 뭔가 일단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저도 자신감이 너무 없어가지고 뭔가 후회 안 했으면 좋겠어. 네. 내가 많이 힘들 것 같아서 네. 준비해본 게 있는데. 아, 진짜요? 니지를 만나는 그래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모모가 모모랜드에 드디어 나왔어요. 그래서 랜덤 댄스를 쳐보겠습니다. 드라터비 차라페이레 차라페이레 이래 쫄지마 모모랜드 화이팅. 트와이스 모모 언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데뷔를 해서 저희 함께 스타가 됩시다.